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야 임진왜란 중에 우리는 단 한 척의 배도 잃은 게 와, 없다. 이순신 장군 기준이요. 이순신 장군 기준으로. 네, 칠천량 해전이라든지 다른 그 수군들은 조금 그 손실이 있었으니까요. 예, 예. 그건 또 정확하게 저희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전을 이제 승리로 이끌었는데 한산도에 가면 실제로 판옥선이라든지 거북선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석하게도 한산도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네. 그 한산도로 배를 타러 가는 그 선착장이 있죠. 그 여객선 터미널. 거기에 가면은 강구항이라고 그 통영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몇 척의 판옥선과 거북선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북선이 여기만 해도 몇 척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면서 야 요즘에 임진왜란 때보다 거북선이 더 많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여수에 가도 있고요. 네. 네 통영에도 저기 봤고요. 네. 한강에도 봤어요. 한강에도 있죠. 거북선. 남해에 가도 있어요. 남해에 가도 있고. 네. 네. 오히려 요즘 거북선이 더 많아졌네요. 그런데 이제 애석하게도 그 거북선의 모양이 진짜로 어떠했는지는 사실 외형으로 남아있는 그림은 있는데 내부 그림이 없어서 약간 논란에 여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강구항에 가면은 아이들하고 한번 올라가 보면은 이순신 장군 또는 그 밑에서 싸우던 수군의 어떤 마음을 짐작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산 대첩. 예, 네, 뭐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첩이다.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통영에서는 해마다 한산 대첩도 축제를 연다는 네. 그 한산 대첩이 이제 7월 8일인데 이제 음력이니까 8월 중순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한산 대첩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뭐 이제 축제라 그러면 이제 뭐 이제 그 어떤 우리나라 배 모양으로도 이렇게 진도 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 통영에 있는 용남초등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네. 마치 그 당시 삼도 수군 통제형에 있던 장군 또는 거기 있었던 군인들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그 점호를 하는 그 군점이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아, 저 군대 저 다녀왔기 때문에 네. 예. 일석점호, 일조점호 다 해요. 점호, 점호. 아~ 네. 단순히 인원만 파악하는 거는 아니고요. 인원 파악하고, 예. 이제 임진왜란이 끝났는데 삼도 수군 통제형은 그냥 남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 이 세 그 수군들이 모여서 합동군사 훈련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한산도의 좀 아름다운 경치를 보다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까지 또 역사적인 얘기까지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 과연 지금을 살고 있는 한산도 그 섬의 분들은 그런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고 계신지 지금의 모습도 담아봤습니다. 한산도와 주변 유인도 11개 섬 중 유일한 학교인 한산초중학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한지붕 세 가족이 공부 중입니다. 이순신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아이들. 세령강은 통영에서 군사 기지를 일단 만든대고요. 충혈사는 임진왜란을 기리는 곳이고 이충물공의 제사 이런 것도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임진왜란 이후에 임진왜란 때문에 생긴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수업에서 봤듯이 진두라든지 야수라든지 어암이라든지 이런 마을들은 모두가 임진왜란 때 그런 유명한 격전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따서 만든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평소에 이순신 장군 하면 다른 곳에서는 책이라든지 위인전을 보고 많이 배우지만 우리는 실제 이순신 장군이 싸워왔던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체험학습 위주로 직접 배우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위에 참담을 받고 수백 개의 선출을 받았고 이순신의 섬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키우고 있을까요? 수로에 앉아서 선생님들이랑
또 이순신이랑 뭐 임진왜란에 대해 역사에도 물어보고 배우기도 하면서 친구들이 섬이라고 하면은 매우 작은 곳이니까 잘 모르는데 한산도라고 하면은 이순신 장군님과 한산도 대첩 이런 것 때문에 친구들이 알아주거든요. 그럴 때 보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와 굉장히 가깝고 관계가 있는 곳에 산다는 것이 되게 저희한테는 좋은 경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이순신 장군을 사랑하는 한산도 사람들. 여전히 그 마음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아, 뭐 지역적인 특성 때문일까요? 어린 아이서부터 이 조기 교육을 이순신 장군님께서 네. 네, 조기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마을 이름들이 정말 특이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지명 자체가 모두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는 지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임진왜란 이제 당시 한산 대첩 당시에 이제 왜군들이 졌죠. 한산섬의 일부는 해잠병들이 상륙을 했습니다. 네. 육지로 도망가면 좀 안전할까 싶어서 네. 도망을 간 거죠. 근데 문제는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이걸 도망을 갈 수 있을지 막 당황은 하고요. 그래서 이 길 가는 노인을 붙잡고 길을 물어봤답니다. 어디로 도망가면 좋을까 해서 그곳 자체의 지명이 길을 물어봤다 해서 문어포라고 알려진 곳이 바로 그곳이고요. 저 왜군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이제 몰려갔는데 막상 딱 가보니까 도망갈 곳이 없이 딱 막힌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뒤에 추적군들이 이제 쫓아오겠죠. 조선군이 네. 이제 쫓아오기 시작하니까 이걸 살아야 되니까 네. 개미떼처럼 막 붙어서 살겠다고 붙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개미목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지명이 붙었고요. 그곳에 이제 패전과 관련된 지명이 붙어버린 셈이죠. 그래서 각 마을마다 모두 임진왜란과 관련된 지명들이 붙어있는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근데 한산도 살면 매일 바다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섬이라서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이제 조금 또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무려 인구가 1,000명이 넘는 큰 섬인데도 사실은 중학교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이제 한산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유학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교가 되는 순간 학교를 찾아서 조금 육지 쪽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또 생활이 네. 또 실제 필요한 부분들이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제 한산도가 그 전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게 네. 1970년대만 해도 이순신의 섬이니까. 네.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주변 섬보다도 우선적으로 전기를 먼저 공급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전기 공급하는 게 대단하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당시에는 그 지방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섬에도 불구하고 먼저 들어간 거죠. 네. 순전히 이순신 때문에 그렇게 네. 됐는데요. 이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이순신의 후예다라고 하는 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제 제승당에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그 지역 제사를 지냅니다. 자발적으로 이제 그 돈을 내서 지내는데요. 한 200분 정도가 모인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부심들이 강한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엄청난 위인이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순신 장군이 존경받는 가장 큰 이유, 공적인 것,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구국이라고 하는 부분, 목표에 모든 걸 걸었던 분이기 때문에 사적인 걸 다 배제하고 거기에 모든 걸 걸었던 분이기 때문에 존경을 우리가 보통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난중일기 이건 뭐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가 되어 있고요. 뭐 공무원이나 취업준비생이나 특히 이제 취업준비생들도 이순신과 관련된 문제가 대기업의 역사 문제로 잘 나옵니다. 세계적으로도 특히 그 영국 그 해군 거기 넬슨 제독도 거기서 영국의 그 해군들의 교과서 같은 데서도 아직도 지금도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전술을 공부한다고 들었어요. 예,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 떨어졌어. 지금 저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이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까? 예? 당신의 당이 떨어지는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마세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순 씨의 당이 떨어진 걸 알리지 마세요. 아, 네. 알겠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워낙에 우리 소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김훈 선생의 카레 노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도 사실은 보면서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할 때 23번 싸워서 23번 이기신 분, 아주 귀신 같은 전략 전술을 세우신 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제일 힘들어했던 건 놀랍게도 전쟁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였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길 자신이 있지만 문제는 이 전쟁은 지키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쳐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 지키는 작업이 얼마나 힘드냐면 만 명이 넘는 군인들을 계속해서 먹여 살리면서 이 상태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엄청난 힘을 또 지혜를 발휘해서 그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이런 과정들을 문학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감정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큰 감동을 주면서 아마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동상이 있는 게 이순신 장군이 아닐까. 아,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산도 하면 이것만은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한마디가 있을까요? 새벽에 아마 섬에서 주무시면 일찍 일어나실 거예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어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카페리라든지 여객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야, 이 섬들이 전부 다 육지랑 연결되어 있고 이 바닥까지 우리 국토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서울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고요. 한산도 어디 섬에 가서 잠을 이렇게 자게 된다면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저 한산도 여행까지 아주 맛깔스럽게 도와주신 우리 세 분의 지식 가이드 그리고 한수연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러고 임진왜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 통일밥. 예, 함께 하셨던 숨은 한국 찾기. 내일이라도, 물론 이제 남해 송영까지 가시긴 좀 먼 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주변에라도 좋은 경치 있으시면 숨은 한국을 여러분께서도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 5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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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